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뭐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오늘 부녀회 한다고요. 부녀회, 아침 부녀회. 네, 지금 부녀회하려고 이렇게 여럿이 다 모였어요, 엄마들이.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잘 찾아가네요. 인심 좋게 먹여주시는 순간. 온몸에 신경을 자극하는 강렬한 짠맛. 야, 물 먹어, 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물. 친절하게 물까지 건네주시는 어르신. 뜨거운 물이에요? 그런데. 야, 뭐 벌칙이에요, 벌칙? 그거 왜 심필이 준다, 이거? 원래 그래. 괜찮아. 어머니, 이거 술 아닙니까, 이거? 술이죠. 이거 송로주라고. 아~ 이건 구병리에서만 나는 술이에요. 이거는 이거 40도. 40도. 40도라고? 심피디 괜찮은 거야? 이럴 수 있겠어. 산다. 누님. 아우, 누님이래. 이거는 요만큼만 먹으면 그럼 이게 좀 햇바닥이 잘 안 굴러가. 구병을 세게 하시네요. 하위에서 연기 나는 돌이 뭐 여기 구병산인가 그 가면 있다 그러는데. 아예 있어요. 뭐야? 어,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아주 그냥 밥하는 김솥에서 막 김 나듯이 그냥 팍팍팍팍 끓어오르가지고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김이 그냥 빵빵 올라 시험 있는 사람 물론 빠져버려. 시험이 빠져요? 못해 그게. 아, 어머니 그러면 이게 돌이 어디 있어요? 돌이 이게? 구병산 안에. 큰 데만 찾아가. 아, 이거 엄청 많아. 전화 주시면 안 돼. 아니, 난 못 가. 나는 나 얻고 가려면 가. 나 못 가. 그렇다면 어머님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응. 아, 그럼 이 아줌마가 아, 같이 가세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내가보다 제일 젊다. 제일 잘 가실 거예요. 다들 웬일하세요? 제발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어, 진짜? 예. 지금 바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올라가면 곧 어두워지니까 지금은 안 되고 이제 내일 같이 올라가기로 해요. 어머님 섭외 성공! 내일 갑니다, 내일. 다음날 아침. 어르신들 갑시다. 빨리 갑시다. 갑시다. 촬영 소식에 마을 아저씨들도 출동. 아니 근데 이거 신발 이렇게 신고 가라고 그래요? 예. 다 빠지겠는데요? 너무 잘하다. 네, 가서 어머니도 책임져요, 혼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로 지난밤 내린 눈 때문이었던 것. 이야, 많이도 쌓였다. 다 젖을 텐데. 다들 안 가려고 해. 여유롭게 오르는 어르신의 발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CPD. 이러다 눈사람 돼서 굴러가겠다. 우리 CPD 오늘 죽네, 죽어. 어느새 땀으로 흥건해진 얼굴. 아, 겨울이 내리 땀이 나지? 정신! 같이 가요! 같이 가! 한참 가셨네. 그렇게 한참을 오르던 그때! 나 왔어! 빨리 와! 예? 빨리 오라고! 다 왔다는 말에 신나게 뛰어가 보는데 뭐 좀 보여? 우와! 대박! 우와! 공기 중으로 뿌옇게 피어오르는 저것은 진짜 연기인가? 어, 근데 진짜 연기라네요? 이거 봐. 연기 난다. 바위에? 다시 봐도 정말 연기가 맞는데 뿌연 연기가 나오는 그런지는 바로 커다란 바위. 밑에 진짜 온천수 흐르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보니 연기의 모습이 더욱 확실히 보인다. 코앞이 뿌옇게 보일 만큼 많은 양의 연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대체 이건 무슨 연기지? 지금 이거 안에 불태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불은 냈대. 지금 연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바위들은 전혀 연기가 나지 않는 반면 이 바위에서만 마치 누가 안에서 불이라도 떼는 듯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희뿌연 연기. 안에 누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글쎄, 우리들도 잘 모르지. 뭐 참 이렇게 신기하지 뭐. 이렇게 바위에서 김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봐요. 이때 갑자기 바위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영하시면 어때요? 따뜻합니다. 진짜? 네, 따뜻해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따뜻해요. 신PD도 한번